지난 시간 정화론에 이어 이번 시간 무토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오행론에서 나무를 기르는 사주는 갑목, 을목 지금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었고, 정화는 갑목 기르는 사주가 아니라 정화는 자기 의무가 불만 살아 있으면 자기 의무를 다한다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또 무토는 동물로는 이제 표범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표범. 그래서 우리 무토를 해자를 한번 해볼 것 같으면은 삐칠 별자에 창과병. 그래서 이 표범이라는 동물은 하나의 목표만, 그래서 딱 정해가지고 딱한 마리만 아주 그냥 치밀하게 해가지고 이제 잡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다소 좀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은 또뭐 하는 일 의무가 많습니다. 의무가 많아서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보면은 정치인, 경제인이 많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자, 무토의 의무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가 갑을목이나 임묘진 뿌리가 있으면은 이것이 사주 원국에 투관되어 있으면은 저 갑을목이나 임묘진이 탈 없이 상처남이 없이 가을까지 잘 키우면은 부귀가 다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갑을목이 없으면은 경금이나 정화를 봐서 이게 이제 광상개발 사주라는데 이때 물이나 나무가 없어야 되는 이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산에 보통 보면 이제 광산이 많이 있죠. 광산. 그래서 경금이나 뭐 신금. 신금보다는 경금을 녹이는 게 좋겠죠. 경금을 녹이면은 이 또한 부귀를 가져올 수 있는 명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토가 인계수를 보면은 이제 땜, 제방이 이제 역할을 합니다. 땜이나 제방. 뭐 기토 같은 거 여기 작으면은 이제 저수지까지. 그래서 물을 가두어서 이 물로 농업용수나 뭐 생활용수도 되겠고요. 이렇게 물을 가두어서 쓰면은 또 자기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하겠고, 마지막 한 가지. 이 무토는 어느 일간이든지 막론하고 겨울에는 제한제습용으로 쓰인다 그랬죠. 제한제습. 그러니까 어느 일간이든지 막론하고 겨울에 무토나 술토를 보게 되면은 제한제습을 하기 때문에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갑을목은 무토는 이렇게 많은 일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주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토는 뭐 어떤 일간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이 있어야 땅이 윤택해지죠. 땅이 윤택해야 모든 만물을 이제 기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따뜻한 태양의 기운이 있어야 이런 윤택해진 땅의 모든 만물을 태양의 힘으로 이제 만물을 이제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 무토는 나름대로 저 인간의 이제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고 이런 수와 화의 기운이 잘 융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화기조가 잘 이루어지면은 무토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아까 무토가 나무가 투관되지 않으면은 그죠? 병금과 정화를 보면은 광상개발 사주가 될 수 있다 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 자수 해가지고 뭐 물을 보긴 했으나 요거는 뭐 이렇게 진토가 이제 흡수하고 술토도 뭐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뭐 자수는 별 영향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병화가 이렇게 화생토로 해주고 이게 토에 술토, 미토, 진토가 있어가지고 무토가 땅에 힘이 강하죠. 그러면은 가을까지 자라온 경금이니까는 경금은 질 좋은 철강석이 돼가지고 정화로 녹이면은 부귀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주는 거의 도지사 내지는 국회의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귀한 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에 이렇게 이제 요걸 갖다 삼분격이라 그래요. 연월일이나 월일시 이렇게 나란히 돼 있을 때 삼분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삼분격은 그냥 토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또 토를 만나가지고 뭐 외롭고 고독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토가 이제 하나로 보는데 삼분격은 이제 재간을 용신으로 쓰면은 좋은 명이 되겠죠. 이제 삼분격이 됐을까는 토가 이제 강하고 이제 이사주에서는 수가 강하고 목이 없으니까는 목이 없으면은 임수의 임무가 또 인계수가 투관되면은 문을 가둬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신자가 돼가지고 강하게 금생수 물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 무토도 화토가 있으면은 화토하고 여기 신금이 있으면은 튼튼한 제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제방에 이 임수를 이제 가두어 이제 녹음용수나 공음용수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이 또한 부귀할 수 있는 명이 된다. 뭐 최소한 중산쯤 4,50억 이상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귀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이제 갑목이 투관됐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이제 잘 자라는을 잘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갑목은 지금 인월에 이렇게 보니까는 계해가 돼가지고 계해 그러면은 저기 갑을목론에서도 이제 배웠다시피 진종일 하루 왼종일 내리는 비입니다. 한 인월이면 아주 냉기가 이제 차가운 계절에 거의 뭐 진동깨비 눈보라에 가까운 것이 왼종일 쏟아진다 하면 이 갑목은 벌써 냉해를 입었다는 얘기죠. 화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천간지지로 화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갑목은 썩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갑목이 관인데 관이 갑목이 썩었으니까는 뭐 직장 명예 여기 곤명 같으면 남편 배우자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자, 또 요 사주에서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 식상하고 경관. 자, 무토가 경신금이 투관되거나 그 다음에 관이니까는 갑을목이 투관이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호랍이나 과부의 명이 됩니다. 과부의 명. 이것이 무토의 특징이에요. 무토는 한 가지 일밖에 수행을 못합니다. 두 가지 이상이 투관이 되면은 갑목, 나무를 기르는 것도 일이 안 되고 경금이
금생수 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토가 갑경이나 뭐 또 을경이나 뭐 신금하고 갑목이나 신금이나 이제 을목 이렇게 투관, 금목이 동시에 이렇게 투관이 되면은 저 사주는 빌어먹을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목, 을목 기르는 저기 일도 안 되고 경금, 신금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빌어먹을 사주가 된다. 이것이 무토일간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이게 곤명이든 남자 사주든 여자 사주든 무토가 산에 나무는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산에 적당히 나무가 골고루 분포가 잘 돼가지고 잘 자란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무토가 갑목이 또 이렇게 갑목이 있다 그러면은 산에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는다는 의미. 여긴 더군다나 이렇게 목이 세 개나 되니까는 더 이제 우리가 그 산에 나무가 많을 때는 이제 수풀림이나 이렇게 수풀삼이 되죠. 이렇게 나무가 많으면 빽빽히 미뤄져 가지고 햇빛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갑목이 이제 세 개나 되니까는 토는 목극토를 당하면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목다 하면은 살아가기 버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주는 그래도 신금이 있어가지고 목다 한 것을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의식주는 해결한다 하겠습니다. 목이 많으면은 토가 다 파헤쳐져서 제대로 자기 의무를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병술 가을이죠. 가을에 이제 을목이 이제 병화를 보고 무토에 이렇게 피어 있는 형상인데 얼핏 보면은 가을까지 뭐 잘 해가지고 꽃도 피고 잘 자란 것 같으나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무토는 수기가 없으면은 완전히 조열해서 사막과 같은 땅이 돼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화, 술토, 미토 해가지고 병화까지 이제 투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사주가 조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목은 병화 보고 잘 큰 저기 피어 있는 꽃이 아니라 물이 없어 시드는 꽃에 불과합니다. 시드는 꽃은 꽃 값어치가 없죠. 그래서 화기가 뭐 너무 또 많으면은 무토가 이제 이거 이제 우리 이제 백야 형상이라 그래가지고 백야 형상은 밤이 낙하치 밝아가지고 이게 모든 만물이 밤이 되면은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해가지고 수면을 취하고 해야 새로운 이제 그 에너지를 충전한다든가 이렇게 기가 이제 축적이 돼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밤도 낮같이 환하니까는 뭐 잘 틈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영양분을 저장할 수 없어가지고 저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무토는 이 갑을목이 투관되면 저 갑을목이 잘 자라야 재물인데 갑을목이 못 자라면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